눈 한번 깜빡하는 사이 쏜살같이 지나가버리는 마하의 속력으로 날아온 정체불명의 영화 한 편이 오늘 초이스 팸플릿 뇌담왕에 딱 걸렸다. 내려봐. 내가 화끈한 거 한번 보여줄 테니까. 전국이 폭염으로 들끓는데 얼마나 더 화끈해야 하는 거냐며 의구심을 가질 찰나. 말 그대로 비가 하늘에서 비가 내려와요. 올여름은 시원하게 적시고 말겠다는 가수 비의 엄청난 야심이 드러나는 이 영화의 정체는 당신의 심장을 수축시키고 십이지장을 쫄깃하게 만들 겁나게 빠른 하지만 제목은 좀 늘어지는 R2B Return to Base. 36년 만에 한국 영화 상공에 출연한 전투기 영화라는 점, 게다가 우리 생활 반경 안으로 거침없이 발사되는 기물 파손의 파노라마를 고공 전투기 액션으로 매우 생생하게 담아냈다는 점, 그리고 이 모든 걸 리얼하게 그려내겠다고 실제 조종사 훈련까지 완벽 소화한 배우들의 열연이 기대된다는 점. 자, 지금부터 R2B 리턴 투 베이스 숨차게 따라가 본다. 적기 1기가 군사 붕괴선을 넘었습니다. 국제선 제2 항공전은 이 현수 소자다. 귀순을 요청한다. 적기가 귀순 신호를 보낸다. 지구상 유일한 분단 국가이자 몇 안 되는 휴전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비상 상황이 발생하고 적기에게 추가 지연. 적기가 한 대 더 있는 것 같다. 넘버2가 대응하라. 로저 알파2. 그런데 그때 조수기 발견. 격추 명령 바란다. 격추하라. 귀순 작전은 북한의 위장술. 국내 최고 전투 비행단의 눈앞에서 벌한 듯 북한군 동료를 격추시키고는 이어서 남한의 전투기를 조준하고 금메달 진종호 선수로 빙의해보지만 우리 팀 내게 비켜댔다. 10점은 비껴가고 대략 8점대 실력. 애시당초 북한군 조종사의 목표는 남한의 수도 서울을 초토화시키려는 것인데 이를 넘버하지 공격전한다. 무장바 쏘아가봐라. 도심 발포를 불허한다. 외곽으로 유도하라. 지금 언제 당인데 그렇게 어딨어.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 한강대교 밑을 아슬아슬하게 통과하는 북한 조종사의 고개 장기자랑이 펼쳐지고 육군으로 군입대한 줄 알았는데 공군이 되어 나타난 가수 비도 우리 군이가 기술을 돌렸다. 이에 뒤질세라 신출 귀모라는 북한군의 꽁지를 숨가쁘게 쫓아가 보지만 도심에 출현한 전투기 소리에 민간인들의 고막과 달팽이 관이 위협받는 상황은 계속되는데 각종 한강 다리를 비롯해서 63빌딩까지 서울 도심안을 실감나게 누비는 전투기 추격신은 이 영화의 가장 큰 볼거리 중 하나로 실제 인셉션과 다크나이트의 고공 촬영을 담당한 세계적인 항공 촬영팀 울프 에어가 전담하고 여기에 우리 공군이 직접 지원한 전투 조종 비행이 가세하면서 가능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 조합의 활용 정점을 찍은 건 다름 아닌 배우들의 투혼이었는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정말 힘들었어요. 진짜로 기절할 뻔했던 적까지 있었고 진정한 전투 조종사로 거듭나기 위해서 사관학교 학생들조차 해내기 어렵다는 중력 테스트까지 고난도의 훈련을 자처하는 열정을 보였다는군요. 특히 군입대 전에 영화를 촬영한 가수 피는 유난히 군기 반짝든 모습으로 단순한 일회성 체험이 아니라 100% 캐릭터를 소화하려는 눈물겨운 과정 속에서 전투기 조종사로 명받게 되는데 구지를 성공하는 건 전투기 조종사도 1% 안에 드는 그런 정도의 어려운 일이에요. 이렇게 힘든 훈련 과정 덕분에 배우들은 각자 완벽하게 자신들의 캐릭터에 몰입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처음 하는 경험들이기 때문에 되게 힘든 촬영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촬영장이 굉장히 유쾌하고 즐거웠었던 것 같아요. 이쯤에서 다시 영화로 리턴 투 무비! 공군들의 진기명기 에어쇼가 펼쳐지는 가운데 부채꼴 모양이 식상하다며 겁도 없이 저 혼자 대오를 이탈하는 비행기 한 대! 에어쇼에서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위험천만한 비행을 일삼는 비행 조종사는 블랙 이글스의 최연소로 합격한 문제야 태훈이었는데요. 폭염에 시달리는 민간인들에게 물벼락을 선사하는 센스를 보이지만 이 일로 팀에서 퇴출되고 필승! 20일 전투 비행단으로 이적하게 됩니다. 뭐 하나 물어보자. 단지 자네 판단으로 몇백억짜리 항공기로 그런 금지기동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나? 내가 이 부대에 있는 한 너 이거 썩은 정신 상태 반드시 고쳐준다. 귀신은 해병이 잡고 비행공군은 바로 이 사람이 잡는데요. 아니 근데 이철이 저런 건 뭐야? 왜 이렇게 빡빡해? 그 친구 우리 비행단 에이스다. 미 공군 레드플랙에서 탑건으로 선정된 친구지. 에이스는 무슨...
왜 저런 문제아를 받아주신 겁니까? 실력이 아깝지 않냐. 저 정도면 자네와 막상막하 같은데. 숨 막히는 상사도 있지만 이쪽은 우리 정비반 최고 미남 민 상사님이시다. 아, 자꾸 그 소리. 숨통을 튀어줄 힐링 캠프를 정비소에서 발견하는 태훈. 필승. 전투기 조종사답게 마의 속도로 작업 들어갑니다. 우리 어디서 본 적 있지 않나요? 처음 뵙는데요. 자존심이 바닥을 친 태훈. 최소령 실전 게임에서 패한 적 없어. 실무장 사격 동상 1등이고. 그럼 역사적인 날이 되겠네 오늘이. 첫 패배를 안겨주는. 까칠한 그녀의 마음도 돌리고 덩달아 썩은 정신 상태를 고치겠다던 탑건의 코를 납작하게 해줄 묘책을 발견하는데요. 바로 모의 공중 사격대에서 우승을 거머쥐는 거죠. 하지만 11시 방향 최대 출력. 날보기는 최고의 조종사 탑건의 조종 관역 안에 이미 들어와 버린 상황. 격추되기 직전 개인기 또 돌아갑니다. 야, 정태훈이 야, 어디로 숨었어 임마? 어? 이거 블랙리스트에서 숨는 거만 배웠나 이 자식아. 숨었다 역습하는 작전을 펴는데 내가 누군지 똑똑히 보여주겠어. 탑건의 전투기로 돌진해서 자기 얼굴을 발진시키려는 위험천만한 시도. 하지만 나는 놈 위에 더 높이 나는 놈이 있었던 거죠. 사물이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백발백중 10점 만점. 이렇듯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짜릿한 전투기 액션은 오랜만. 각 편대 귀환시켜. 그동안 비행기 영화는 종종 있었지만 본격 전투기 영화는 무려 36년 만인데요. 빨간 마우라가 빨간 머플러로 바뀌는 세월이 흐른 만큼 아이 두 번째 꿈 여기서 실현되는구나.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 펼쳐지겠죠. 이제 영화는 상공에서 대치해야 할 분단 국가의 필연적인 숙명 속으로 다시 날아갑니다. 남북의 금메달만 합쳐도 런던 올림픽 종합 순위는 껑충 튀일 텐데 대관절 북한은 전투기를 보내서 뭘 어쩌자는 걸까요? 군대가 있는 동안 나를 잊지 말라며 가수 B 정지훈 일병이 보내온 초특급 전투기 영상 편지. 제대하면 다시 돌아올 거야. 리턴 투 비즈였습니다.